독도 문제를 의대적으로 꾸며낸 일본 당국은 지금 독도 강철 위에 허탐탐 피해만 노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 경유권 주장은 직접적으로 조선의 섬인 독도를 바라타간지라는 흉심을 반영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좋은 조선 영토를 군사적으로 강점하려는 강도적 야망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2010년 외교 천서와 2010년 방위 배수에서 독도 강탈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였으며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가 일본의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고등학교 새 교과서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독도에로 본조치를 옮기는 것도 일본 반도들이 지루하고도 교활한 영토 벤창 채동이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반도들은 조선 채친이 호황한 만사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똑바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